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PD도 사람이네. 나도 저번 쓰면 될 수 있을 거야. 보니까 4개월이면 되겠다. 그 나라고 안 되라는 거 뭐 어딨어. 여러분들 4개월만 해보시면 대단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키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제 영상을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책상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싶긴 한데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꾸준히 정말 계속 많이 주고 계신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방송국 PD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이에요. 오늘부터 하는 영상들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이걸 퇴사한 내가 찍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공대인데 종합대학의 공대가 아니라 진짜 대전에 덩그라니 있는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D가 된다고 이제 마음을 굳혔을 때 그때 잠깐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첫 그 정부의 비대칭만 잘 해결하고 나면은 오히려 공대생의 남다른 관점이 더 강점이 되는 때가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뽑겠죠, 공대생들도. 저는 사실 자세하지 않은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 정보 비대칭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짜임새 있는 준비를 했고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 수가 있는지 이 과정을 한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준비 마인드, 이 길이다! 다 일체 유심조라고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인드는 뭐였냐면 아 뭐로 가도 PD 이걸 준비하는 건 맞다. 내 인생에 내가 PD로 안 풀린다 한들 이걸 준비하는 건 정말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PD라는 직업에 대해서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고민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가진 저의 장래 희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준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PD라는 걸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대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 계약하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지가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에 대한 거를 적어놓은 건데 이때 제가 했던 생각이 만 시간을 채우려면은 122일, 그러니까 4개월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4개월만 이걸 하면은 정말 언론 고시생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시간 관리가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시화해가지고 보니까 4개월이면 되겠다. 4개월 할 수 있지. 그래 해. 그러면서 아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4개월? 왜 나? 그 나라고 안 되라는 거 뭐 어딨어. 일단은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는 거죠. PD 준비 과정을 사람들은 언론 고시라고 불러요. 공대생에게 무슨 언론이란 단어도 어려운데 고시 아... 안녕히 가세요. 깜깜하죠. 저도 정말 깜깜했는데 그때 알게 됐던 카페는 지금도 아마 준비생들의 1위 카페일 것 같아요. 아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랑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스터디입니다. PD라는 걸 마음을 먹고 준비할 때부터 아, 스터디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굉장히 막막하죠. 카이스트에는 당연히 스터디가 없을 것이고 저는 일단 그 당시에 대전에서 스터디로 출퇴근이라고 해야 될까? 통학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스터디를 하고 대전으로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당시 수업을 수목인가로 다 몰아놨기 때문에 나머지 월급 뭐 토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구해야 됐었죠. 이런 제약적인 환경에서 처음에는 좋은 스터디가 뭔지 아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면서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맨 처음에 스터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막 장문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보내드릴 글이 없어서 자기소개를 엄청 길게 해서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장문, 상식,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같이 스터디를 시작해요. 근데 운 좋게도 굉장히 좋은 스터디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엄청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잘 지속이 됐다 이렇다기보다도 굉장히 정보를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서로 공유를 하려고 하고 감정을 공유하려는 그런 스터디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처음에 수줍음을 많이 타거든요. 초면에. 근데 그럼에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랑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스터디입니다. 두 번째로는 합격 수기 읽기.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합격하신 분일 것 같아요. 아랑도 그렇고 모든 어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커뮤니티 가보면은 뭐뭐 카더라라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은 사실 굉장히 감정 소모가 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먹고 그냥 나는 내 에너지를 되는 데에만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 뭐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카더라 정보들에는 최대한 눈길을 주지 않고 네, 정확한 정보들, 특히나 저는 제가 집중했던 건 후기로 올라오는 것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합격 수기는 이렇게 제가 따로 에버노트에다가 KBS 나는 10권을 공부했다 막 이런 것들 제가 그냥 긁어왔죠. 혼자 보려고. 드라마 됐던 분들 막 이런 것들 정말 정말 많이 계속 봤던 것 같아요. 합격 수기 같은 것들. 이 합격 수기 읽으면 저도 합격하는 방법 뭔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정을 뿜뿜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됐으면 나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요. PD 시험은 내가 붙을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붙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거에 이제 밑줄 쳐놨죠. 왜냐면 진짜 공감이 됐던 거예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 PD 하시는 분들의 말씀들도 다 따로 이렇게 막 모아놨네요. 여자라서 한계를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 감정의 디테일을 잘 보는 것 같다. 네. 합격 수기도 중요하고 탈락 후 수기도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번 사실 그 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합격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떨어졌구나. 근데 이게 페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합격 수기 읽으면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건 꼭 PD가 아니야.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래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준비를 빠르게 해서 많이 됐어. 그럼 괜히 나랑 비교해서 막 다운될 수 있잖아요. 저도 다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분이 했던 것도 분석을 하면 어떤 요인이 있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이 빨리 됐다라고 볼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의 그런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 경험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굉장히 단련해왔기 때문에 그 내공이 발휘를 했던 게 이제 필기시험이었던 거지 뭐 엄청 빨리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를 쓸데없이 비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감정 소모를 가장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랑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직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카이스트 같은 과에서 한 분이 KBS PD님이시더라고요. 정말 다짜고짜 그 학부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의 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가능하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뵙고 호의를 받고 그래도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KBS로 찾아가서 배웠는데 PD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준비하셨냐 이런 것도 듣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보통은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쓴 필기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려는 호의가 있으세요. 그리고 플러스로 상식이나 합격 장문 같은 거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격 장문 굉장히 제 손안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예의를 갖고 찾아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 말씀이 PD 왜 준비하냐고 하지 말라고 저는 그 당시 콧방귀를 키면서 2000 years later 호의 잘 나가는 프로그램 했었고 그리고 진짜 나왔어. 제가 아는 PD님은 유일하게 그분 한 분이셨고 다른 분들 어떻게 뵀냐면
PD 채용 설명회나 PD님들의 강의하시는 곳을 갔어요. 근데 그게 그 주제가 저랑 무관해도 갔어요. 그러면서 아 PD라는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취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PD라는 사람이 이럴 거야 이렇게 환상만 갖다가 실제로 보고 얘기를 하면 PD도 사람이네, 나도 저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거리를 가깝게 보니까 나도 저 사람 될 수 있어, why not?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PD님들을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서 뵙는 건 좋은 것 같아요. PD가 언론고시라고 불리고, 그리고 필기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글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려웠는데 필기시험을 PD들이 왜 보는지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정말 더 빠르게 만날 수 있고, 아무래도 제가 댓글을 먼저 올라온 것도 많이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봐요. 기기!